저도 나와도 랑가 샘들 랑가 샘고야고 왜지 샘이 노네 주변 타다 잘서 샘고 내려오다 딱지 땅 타도 샘고 자와 줄라 취탐지 자와 줘봐 예서 별로 사자 집에 따와 안 통나 그리 취탐지 자와 하고 그래서 포대 이제 나와도 랑가 샘은 늦지 따와 집에 하고 그러나 샘고 내려오다 싸놓았다나 그리 내려오다 야대야도 싸놓았다나 다다 샘들은 남도 남반 나서 마구 교육이 발참매 발 예전에 달라지 교육이 이런 티 십구 십아도 좀 봐도 요말이 남발 십아스 남치 찍을 때 이제 당분 망보 빌라 셀라 예전에 자실 셀들 때 이마 자올라 그 자송 남과 강로를 강과 강로를 그때 저한테 나와도 다른 것인데 생구 이제 찍봐 이 말이 무신을 따와 하고 오 콜데이가 저들은 콜데이가 그래 콜데이 이걸 말이 때 슬라바가 따와 콜데이 이 말이 되더니 딱 콜데이 이제 저당 차로 따와 차이자는 초당 차로 따와 차이자는 코와지 다른 무엇든 치마라 찔려 내가 차로 따와 차도 와지는 코와지 다 때는 코와도 와르도 동해 딱다 요리 다다 무슨 무엇하고 요리 차로라 요리 대답을 해 아 야디들 잡토치 보들들이 패득요만 잡토치 보 요래 요나가들이 사주 같은 거 달리 이제 사들이 다다 잡토라들이 샤 나빠리 쳐 중말이라 잡토 가가요 말이 상주의 상주 요래 찍다 떠서 탈이 돼 봐서 찍을 때나 잡고 요래 잡토 쳐 찍을 그만이 되는 최 늘 철학대로 되는데 남아나서 남북을 뜯어 잡아라서 최선을 망보래 뜯어 파자지 야채고 적삼 철들을 들이 시바치 보는 무이성 들이 라고 시바치 보 나시치 보는 무이성라 들이 시바다 딱 봐야지 들이 시바디 나오네 시바는 거 워커리 싸워들 오 셈지도 라고 시바서 하고 그 시바디 또 동바들 데리 양다 양다 딱 찍더라 들이다다 샵님은 너 유반한지 들이 동마 쭉쭉 나상 주매 하고라 들이 세고 내려오던 오 딱 혼대에 탑지 딱 라고 샘잡아 딱 세고랑 우리 애시 들이 하고 들을 때 다 하고 오버로 자완 하고 두고 연말에 나와 샘도 다 찍더라 다 하고 들면 어 데리 애시 그치 타주 통보로 고학들이 하고 통보래 노학들이 하고 요래 노학들이 야 거기에 싸워서 이제라 무보단 팀들 봐 쇼크 요래 내가다 동아 소와 요래 요라야 이제 따와 하고들 이제 막 쉽고 요래 따와 하 먹으러 쉽고 요만 뜨뜨 양양도 갖고 요래 내 생기 눈에 주변 타다 차지 주바지나 남도 산로 땅에 로데 로다 주바지 생주바래 책지와 돈지와 책가가리 로드 로는 데질 데 샌들이 말이 요미 라트고요 말이 요데 라트고요 말이 오 나파도 봤다 세금록들 오 나파도 봤다 차대리 다 요데 라마서 메데 라트고요 말이 시바 싸우고 되게 고대가 싸웠다지 사족 셉다들 사지가 사용된 당시 대가 적은 거요래 야 나지 다질라 되니 다 코와 도와를 독특히 세를 차는 거래 별로 첫장 가지이나 바닥 가서 전주 나가 첫해로 되니 니가 말했지 되니 때 소소 당을 되니 가시 삼조 당도 삼조 나가 첫해들 마마마 손을 되니 통치도 별도 또야 요말로 왔지 야름슨 통적을 쳐 들리지 땅 맞아 민강이 맥는 로기 쳐 양땅에서 땅 맞아서 칙칙 빠르게 빼지 있다 그랬더니 종사지 GPS를 보고 사축세다 돌로 사지 차 나지도 저는 고와 차 빼는 야 쳐를 차죠 쳐 찍으래지 놈을 열어 놈을 찍으래지 사자치고 놈을 빼자 요리 야 따와 말소는 도와를 도래지
너무 야질러들이 내가 도시좀 들리는 다섯 산지 공방이 참아 셈 너무 찔리 들리는 세고 내려오는 셈 찔리는 이네 땅에서나 찍딱 떠는 탈에 대봐 들이 셈 나갔다 들 파울라 들이 사또 나갔다 들이 육말 그 것들 다 모아서 어 공장 열었는데 사와 야블라 동반이었는데 셈도 사와 동반에서 놀때 하자지 못들이 셈을 찢어 내봐 들이 사자지 못해 시바나 게들이 사제를 공부하지, 어, 성질, 니들 상성, 얘들 낙제 가자, 잡성생, 예. 잡소 뺏어있다면, 신이 노래 주바 사상 잘해서 주바 세라, 많이 쉬어야, 말이야. 다 요대 쉬어야, 말이야. 낙화 동받다, 말이야. 매지 쉬어야, 말이야. 대라, 녹지는 책지, 요래. 요바, 말이야. 자외, 내바, 매바, 말이야. 호대, 그지, 예스. 간도 많이 유지결래서 간도 말이지 이거 성적이 있어 나와도 똥바 성적 싸와도 똥바 성적 성적 집안들은 간다 저 말이 어 쩍다도는 탈리지 봐야지 대답을 하고 그러더니 니 주변 타다 짜야지 주라지 내가 살다 주면 주라지 어 새로 닦지 도냐 이러면서 라고 하고 그러지 거기를 오 습사돈나 갔다가 지금 내가 라고 하고 오 습사돈나 갔다가 하지 집어도 드니 나도 지선당 레사를 드니 대화야 너가 이하도 야 제 야를 다리 사돈 세 이제 서울 철산 못한 다리티 내적 처왔다지 라로 쳐다라지도 하고 오 다 빼지 못하고 다 나와 Семьи-то чтобы тени чили зумдинцима нанци, чтобы татар чарси ватели, цели джоя ёмарес, рагши такорес. Тени чили зумдинцима на, ти нерок толи, о, семьи не ёмарес, мусо корде не ёмарес. Мен кабакан мусо семьи че чубарес, семьи бати. Чубати ян ю би лавя ёмарес, тесело, семьи-то зумдинцима на, зумдина. 是中有我可说的，能怎么说我的了？空的了的，你的没，你的没完了。哎，中间起码那有的，就是那里的，可是所有的吃瓜子呢，在吃瓜子是有了，马着把的，哈过来的。你看我吃瓜子的，吃瓜子有的胃口有嘛的，但这边是我的了，我的。嗯，那我吃了，那我吃是有的有嘛的，你看这吃不完的。 大家你查过你有的，你查过一个，你看查过一个哈过了，大话是呢，查过你看全部哈过了的，查过有的的呢，大话嘛是查过那多的的，大查过查过我都那个别的了是呢，总的意思呢是总的原来难得不生一个大家你只有把这了，总的起码呢，起码的，我这这里这个这里上，咋起码的，啥子中间这个社会当中。 起码来就把我，哦，这个里的，这个里的，哦，空了的，刚刚做活的，啊，空了的，刚刚可找活的，呀，这有不用这，你必须不要活的，你也不用不弄，这套这，这木棍前面钉子，这套，这，这里插的新的，这套，这，这里插的新的，这套，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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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제리바드바리하고그러니차다랍다바리차랍요이제빼지도조지치마나이라마지야세라네예서들이따와하고고메망쫑라들이초라삼제디반지가말이강이나주마따와하고서라들이심는지바베지심강이요말빼나차다랍게되들이고하고하고참고요리但你马戏不搞的，他别在桥上桥上往这走，掉个腰嘞，都接到我讲个腰嘞，你那么的压岁拉嘞，说，别了天呢，这里爸爸哈过那样，我被俺妈叫了，娘是蛮用了，这里就不要买，到哈过，看得也没得事啊，你要买的是。光背昂，讲的了，生了牛毛吧，手气不接不搞事，别了，
미지 그 장 책이 봐요 고소랑나 갑들이 고소랑 그러지 다 고소랑나 갑들이 따와지 지나 고랑 고랑 좀 맞아 나기 니가 맞아 봤더니 따와지 하 고소잖아 납작 책도 걸려 그랬지 따한테 하면 그걸 들이 양자 양자 들이 어 나와 너만 책도 봐지 나와 나와 이번에 뭐지 너만 손에 대지 이거 그랬지 어 큰 하나 납송 다 로지 뒤 집안에 책든 뒤에 뒤에라 양탕 양자들이 바로 보게 콩나무 가시 콩나무 가시 뒤 양탕 양자 뒤 도도 차 뒤 뒤 레사 뒤 레즈 그 뒤 다 좋아를 좀 다 레즈 유부 뭐 좋은 거로 싸면 뒤 내가 코와도 도도 차는 뒤 좋아를 좀 소소소소 차요래 좀 이렇게 좀 삼바라도 이제 뒤 유부 뭐 좋은 거 라서 들이 맞았다 또 녹나 맞아서 레드 나바 나서 옆에 로드 나서 로아 나바 나서 레그 제발에 해서 사진 좀 내 레즈 잡아서 치오 좀 들이 맞도다 레사 그래서 들이 또다 들이 또 말이 대지 지금 둘이 지만 일로 이제 자세라니 돈 나 또다 님은 뭐 샤르 갔지 내가 내려 치고 따는 것들이 나지 님 맞아 봤지 뒤틀려 내가 들이 셔터고요, 저터고요래. 대기시 뭐요래, 논란 실업했더니, 들이 때는 달려. 내가 이제 정리지만 아마 일하면 되지 않을래. 医师黄立明今天就来跟大家示范如何正确的执行手部卫生步骤，请跟我一起来念口诀，只要轻松记住这些步骤就可以了。口诀包括内、外、夹、弓、大、立、
完。只要记住内外夹攻大力丸的七字诀，就可以做好守护卫生，守护你我的健康。尼泊尔慈悲朝圣之旅的第四天，由尊贵的海涛法师继续慈悲带领来自世界各地200多位慈素二众，踩着晨曦的阳光，走过了偏僻的乡间小径，来到了位于加德满都郊区半山腰的尼泊尔慈悲快乐儿童之家。尼泊尔慈悲快乐儿童之家为3层楼纯白色建筑，是由湛日法师与索南格西于2017年3月所成立的。它的由来其实是源自于2015年尼泊尔大地震后设立慈悲免费素食的因缘。当初在宛如人间炼狱的山城，大家在分发素食餐点时，发现有很多的小孩在街边流浪，忍受着风吹雨淋之苦，他们没有上学，有些甚至抱着更小的弟弟妹妹一起来乞食，令人怜惜。基于悲悯这群乩童的因缘，因而启发了收养街童的想法。在湛日法师及索南格西的努力奔走之下，才有了如今的慈悲快乐儿童之家的诞生。目前这里总共收留了40位孩童，包括28位女童以及12位男童，愿童年龄介于4至15岁之间。慈悲快乐儿童之家除了照顾孩子们平时的生活起居，给他们一个安定温暖的家，不再让他们流浪街头之外，也让他们能够回到学校继续上学，让这些孩童感受到社会的温暖，身心获得健全的成长，为他们未来的人生燃起了新的生命火花。而今天在大众面前，这一群曾经流浪街头乞食的怨童，却是一身服仪整洁，容光焕发，彬彬有礼，与大众欢聚一堂，跟昔日的处境有着天远之别。欢迎活动首先由当地的老师与索南格西为大众介绍慈悲快乐儿童之家目前的概况，随后恭请海涛法师慈悲开示。我想人都可以成佛，我自从出家以后了解佛法，每天我在街上看很多人，我都觉得众生特别人是接近成佛最快的方法，如何用什么方法让他们可以接触到佛法。那我想在尼泊尔是一个很好的机会，因为这边有一句话叫出产小孩子，特别他们在山上就一直生小孩子，然后呢就愿意，父母也放得下，觉得他们山上没机会，到了市区来有机会，因为他知道有一些爱心人士会让他们读书，所以我想我们能够一起来圆满这个
福田，那是我们最大的福报。因为大乘佛教的目的在于普度众生，能够让他们，我们叫成熟有情，让他脱离轮回苦，让他得到解脱涅槃，让他将来也能够像佛陀一样。那我想我不要讲太多，因为我希望赞日法师吐吐苦水，苦水，因为他经常跟我说，师父，这个房子租的了，一个月租600块美金呢。因为尼泊什么不贵，就是房子贵，土地贵了，所以他们就一直挤，因为他们要挤在市区嘛。而且尼泊的房子盖都不能贷款了，所以尼泊人不能贷款，阿林可慢慢盖，因为政府没有贷款这个事情，所以他要买土地。那现在我们就有一点烦恼了，那你也不能租啊，租太久，而且这个地方水源不好，水源有水有水没水的。那现在第二个烦恼就是，刚刚我们还在聊怎么办，要去找哪一个地方啊？所以我就跟赞日法师说，那是你的烦恼，因为这些都是你过去的儿子，不然呢，你欠他们债的。那当然，我们的计划这边的格西他们很发心，从成为佛学博士而愿意来奉献。那当然，我们想办法要帮助他们，因为老师说了，你要带300个、500个小孩都没问题啊。但是因为这边小孩真的很多，那所以第二步就是如何去找一块土地了。各位施主，如何找一块土地建一个学校，然后呢，那他们也可以出家啊。然后呢，我想他们就有很好的未来。所以事实上我们今天大家可以坐在这边，如果我会看，我会告诉你，你是他的阿嬷，你是他的阿公，不然你也不会来这边看到他。所以但是大家要做到无缘大慈，同体大悲，想办法来帮助对方。因为帮助对方，你内心快不快乐？快乐。真正的快乐来自于奉献布施，这是佛陀跟我们讲的啊，慈悲才是永恒的快乐。海涛法师赞叹格西与赞日法师的慈悲心，也希望大众能踊跃发心护持，关怀这群可爱的孩子们。真的欢迎大家来到尼泊尔，我们的这个名称就是慈悲快乐之家啊，就是就像我们师父每天教导我们，每天都要行慈悲，所以我们成立的所有的协会啊，中心啊，包括孤儿院前面都加慈悲，就是希望我们每天都不忘记慈悲哦，要利益有情。领养这个小朋友呢，是缘起就是大地震过后，我们有布施便当，布施便当的时候，一些妈妈就抱着小孩子过来，也是一样在每天给他们吃。所以当时有想一个念头，就是说，因为也有人反映说，你们每天这样子给，那他们就更懒惰，就不去做工，不去工作。那当时我们想，哎，我们慈悲就好，去让他有吃饱就可以了，就不用去想太多。偶尔我们走在街上，你可以想象一下，现在你走到一些比较贫穷的区，你看到那小朋友就是来跟你们要钱，拉你们呢，又怎么样？那些小朋友就像现在，所以你看。如果我们可以领养他们，带他们去学校，他们会变成这样子，就是感觉干干净净的，还有改正我们让他们去读书就有学问。所以这个母亲呢，就是不会有在下一代再让他们小朋友，因为他们母亲就是当可能是当他们一个用计吧，就是生了一个再生一个，生他们下来就是去讨钱比较容易嘛，因为很多人就是慈悲看到他们抱的很多小朋友，所以会给他们钱，所以我们的心就会一直在扶持他们。所以那时候我们就发心说，哎，能不能帮这些小朋友，因为这些小朋友他当乞丐的话，他们再生下来也是在当乞丐，再生下来也是当乞丐，所以我们心想就是能不能停止这个轮回吧啊。所以我们就想发心，开始呢我们没有要说要收留他们，只是跟他们的父母谈，然后我们也去跟学校谈，就是说好，这间学校我们会请多少个朋友来上学，
学费我们付，所以我们带他们的这些小朋友或者带他们的家长到学校去，就是好给钱给学校，就是你慢慢的带小朋友来读书。可是发觉前面有可能是一两个星期妈妈会带他们去上学，过后就不带了，因为有可能他们会觉得生活条件很困难，不如带这些小朋友去讨钱啊等等，就不让他们去上学。所以当时我们才发现，那么巧我们哥媳就跟我说能不能收留，哎，刚刚好巧合我们都有这个方向，好，那我们就收留这些啊，就是当时他们也是在拿饭，所以你可以看以前他们的照片，就是肮肮脏脏的，就是乞丐的样子，所以你看现在他们就长得蛮庄严的哦。对，所以当时我们收预算是不多，因为要养到他成人，所以当时我们是只是预算哎十个二十个啊，找个小小的房间啊，就是领养他们。最主要我们要跟他们的父母谈，哎，你的小朋友留在这里，我们让他上课，我们有保姆教育他们，他们每天去上学。我们住这里呢，就是我们学校就在前面，所以他们行路就可以过去了，就可以省一点点费用。就是先养十个二十个，他们就是每天发学，就是每天来吃的很多母亲都有带小朋友，所以我们就一直收，就没有想那么多，压力肯定是有，偶尔跟师傅吐吐口水一样。因为我们看到他们这样的成长，我们会很开心。就像以前不懂礼貌，看到人乱拉，你看现在他们都很怕羞，那证明他们有变化了，对不对？就像很老实、诚实，不会说谎，对不对？看到人会叫，然后现在很开心，对他们还可以念佛，最起码哎，他懂得皈依三宝，哦，懂得念佛，懂得尊重，就是我们要行的慈悲。可惜还每次跟我说还有呢，还有呢，我知道，好，慢慢来，慢慢来。今年为止就60个，明年我们再安排。因为我们面对的就是房子问题，像我们租这样子大概是$600，所以目前我们找到的地方就是水源不好，像我们3-4个洗了澡啊，还要等1-2个小时，水又满了，又等下一批洗澡。所以我们就是面对这样子，所以今年大概就是40-50个，对，明年再努力，因为还有很多人在排队，就是要来我们的这个孤儿院。所以他们的家庭背景呢，有一些真的是孤儿，有一些就是乞丐的孩子，有一些就是残缺人士的孩子，就是有些是有父亲的，有些没有母亲的这样子啊，有一些是盲眼的。所以我们就跟他们谈好，也要做好手续，所以我们才把他带来这边领养。现在他们身上穿得很庄严，都是来自各位的随喜护持，所以非常感谢大家随喜护持，阿弥陀佛。接着学童们分组献上当地传统的歌唱以及民族舞蹈等表演供养大众，随后也为大家以藏文念诵皈依发心等仪轨，看他们稚嫩的脸庞、闭目合掌、同声同语、虔诚诵经的专心模样，十分可爱，令大众赞叹不已。最后，大众分别以书包、文具等学习用品赠送院童，以及饼干、糖果跟小朋友结缘，也跟随着海涛法师于院内参观巡礼，洒尽加持，效法海涛法师的慈悲行旅，步步躬行，实践成佛之道。